자, 동명사 문제풀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커비 2 내려다 또 올라왔네. 목소리 고집세네. 자, 25번. 미추친 부분에 쓰임이 같은 것끼리 짝지어 쓰시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도 파악해야 되고, 재료가 무엇인지도 파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어인지 역할도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저기 아저씨, 수업에 방해되는데 이어폰, 헤드폰 하세요. 자, 그럼 A. Sally is working on a computer in the library. 있습니다. 끝이? 오케이. 그래서 working을 꼭 일하는 중이다, 일하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공부하다라는 뜻도 있으니까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컴퓨터를 사용해서 도서관에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재료는 1번이냐, 2번이냐 이거죠? 둘중 뭐고? 현재 문사야, 동명사야? 현재 문사죠. 현문이고 하는 역할은 보어죠. 됐습니까? 재료는 현재 분사고 역할은 어떠니 어떻다 만들고 있지. 일하는 중이니 일하는 중이다 만들고 있으니까 무슨 보어? 그렇죠. 형용사 보어죠. 그러니까 동명사가 보어가 되고 있다면 명사 보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현재 분사가 보어가 됐을 때 요렇게 is working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is working을 보고 현재 진행형 시제라고 부르죠. 됐습니까? 그래서 문법은 시제 문법이었고요. 현재 문사를 사용해서 뭐뭐를 하는 중이다라고 표현하는 중1 문법이었죠. 계속해서 I'm sure of his passing the exam의 뜻은 뭐고? 할 것이라는 것을, 나는 그의 저 시험 통과를 확신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는 재료는 뭐고? 동명사죠. 그리고 하는 역할은 목적어죠. 그래서 누구의 목적어냐고 물으면 of, 전치사 of의 목적어죠. 그리고 his에 대해서 한마디 하면, 그렇죠, 의미상의 주어죠. 난 내가 통과할 것을 확신한다라고 하고 싶었으면 굳이 my를 넣어줄 필요가 없죠. I'm sure of passing the exam. 그렇죠. 주절의 주어와 동명사의 행위자가 같을 때는 의미상의 주어를 뭐할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라고 배웠고, 사실은 여태까지 여러분들의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배우기 전까지는 전부 다 I'm sure of passing the exam 이런 것들을 배웠죠. 맞습니까? 오케이. 오늘은 고생했어. 동명사 문제풀이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C. My mother enjoys watching comedy shows. 뜻은 나의 엄마가 뭐 하신다? 무엇을? 코미디 쇼 시청하는 것을. 그래서 재료는 동명사고요. 그 다음에 하는 역할은 이번에는 enjoy 동사의 목적어고, enjoy는 동명사만을 What does your mother enjoy?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고, enjoy는 목적어로서 동사를 가지고 싶어 할 때는 반드시 동명사만을 목적어 형태로 가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D 보겠습니다. Many people are shopping for new clothes. 뜻은 뭐고, 많은 사람들이 새 옷을 쇼핑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shopping for new clothes. 새 옷을 구입하고 있는 중이다. 오케이. 그래서 재료는 뭐고, 현재 분사고, 하는 역할은 뭐 A하고 똑같죠. 중1 때 배웠던 현재 진행형 시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Will you try eating this soup의 뜻은 뭐고, 너는 이 수프를 한번 맛볼 것이니 라고 묻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재료는 뭐고, 동명사고, 하는 일은 목적어죠. 됐습니까? 가만 보니까, 왼쪽 편거대로 모으란 말이야? 오른쪽 편에 있는 것들끼리 모으란 말이야? 그렇죠. 왼쪽 것끼리 모으란 말이죠. 그러니까 25번 문제는 주소가 어디다?
동명사와 현재 분사를 구분할 줄 아는지 물어보는 문제의 주소죠. 문제의 의도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이게 목적어인지 보어인지를 구분하는 건 아닐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포커스 몇 번인지 기억 안 나지만 이번 과에서 포커스에 있었죠. 현재 분사와 동명사를 구분하는 거. 거기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현재 분사라고 쓴 것들끼리 모으면 되겠네요. 현재 분사라고 쓴 녀석들은 A하고 B고요. 그 다음에 동명사인 녀석은 B하고 C하고 그 다음에 E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네요. 예? A, D. 아, 뭐야? A하고 D. 아 D네요. 그렇죠. BD병 걸렸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됐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BD병 지적질하더니 지가 걸렸네요. 그러니까 예, 뭐 하세요? 안 펼치시고 아저씨. 뭐 혹시 뭐 풀이 안 해놓은 거 뭐 이런 건가요? 입만 살아가지고 문법을 잘 모르시겠다면서 모르시군요. 백지 상태입니까? 큰일이네요. 관로안의 말을 이용해서 우리말을 영어로 써라. 칼질하란 얘기네요. 누가? 오케이. 어떻게? 물건을 보지 않고서. 그렇죠? 여기 물건을 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물건을 보지 않고서 물건을 다루는 것에 어떻다? 예, 이걸 딱 보는 순간 아하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 이 서술형 문제의 주소는 뭐가 들어있는? 동명사가 들어있는 수거죠. 그러니까 동명사가 들어있는 수거. 뭔 수거예요? 뭔 수거? 수거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라는 be 수거가 뭡니까? be used to 뒤에 명사라고 꼭 써주셔야 되겠죠. 이 to 부정사의 to가 아니니까 조심하라라고 얘기했던 거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시제를 결정해야 되는데 시제는 당연히 현재 시제죠. 됐습니까? 그래서 좀 이따가 blind people에다 밑줄 꺼놓고 뭐 해달라는 얘기를 할 것 같죠. 그리고 또 됐습니까? 일단 답을 완성하면 blind people are used to handling things without seeing them.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고 싶은 게 뭐냐? 핸들을 핸들링으로 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죠. Blind people are used to handling things without seeing them. 뭐 얘기할 거리가 몇 가지 있습니다. Blind people도 있고요. Without seeing them도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blind people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blind people 대신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the blind. 주소는 the 플러스 형용사죠. the는 관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뭐 앞에 씁니까? 명사 앞에 쓰는 게 원칙이죠. 그렇죠? 근데 the 앞, the 뒤에 명사가 아닌 형용사가 오면 형용사 people의 뜻이라 했고 the blind is야, the blind are야, are 해줘야 된다 했죠. 그래서 형용사 the 플러스 형용사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without seeing them은 뭐뭐 하지 않고서 라는 표현 할 때 without doing이었죠. 뭐뭐 하자마자는 뭐였더라? on doing, upon doing, 뭐뭐 함으로써 by doing. 그렇습니까? 뭐 on doing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 on doing은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지난 시간 거 내가 안 보내줬나요? 온두잉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했잖아. 뭐로 바꿔 쓸 수 있대요? 온두잉 뭐로 바꿔 쓸 수 있대요? 응. 그렇죠. as soon as 접속사 as soon as 주어동사로 바꿔 쓸 수 있대죠. 이게 바로 네가 문법이 마무리 안 되는 이유야. 됐습니까? 오케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쓸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그래서 왜 한 문장으로 해라고 했을까? 우리의 의도를 파악해 봐야 되겠는데요. Sally takes care of her little sister. I do not worry about it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일단 접근하면 시작이 I do not worry about 해놓고 얘가 없어져 버렸네. 그쵸? 됐습니까? 그럼 이 it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하란 말을 이렇게 시작하는 한 문장 하라 했으니까 위에 문장의 뜻은 셀리가 그의 여동생을 돌본다 했고 나는 그것에 대한 걱정을 전혀 하지 않는다를 한 문장 합쳐서 일단 우리말로 해석하면
나는 걱정하지 않는데 뭐? 셀리가 little sister 돌보는 걸 걱정하지 않는다. 어, 걔 알아서 잘할 거야. 난 신경 안, 걱정 안 해. 이런 얘기일 거고. 그러면 여기 이거를 하라고 했는 이유가 뭔지 주소부터 먼저 해볼까요? 그래서 이 문제의 의도의 주소는 어디야? 그렇죠. 이 문제의 의미상, 이 문제의 의도는 바로 뭐다? 여러분들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이용해서 어떤 표현을 할 줄 아는가를 물어보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몇 개다? 두 개겠죠. 내가 어디다가 좀 이따 관로를 하겠죠. 그렇죠? 어디다가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기에다 관로를 하는지 봅시다. 그래서 한 문장 하면 I do not worry about Sally's taking care of her little sister. 나머지는 안 쓰겠습니다. I do not worry about Sally's taking care of her little sister. 내가 어디다가 관로할 것 같아요? 어디다 하긴 여기다 하겠지. 됐습니까? apostrophe s 안 해도 된다. Sally taking care of her little sister. 내가 지금 관로한 건 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원칙적으로 동명사 앞에 무슨 격으로 쓴다? 그렇죠. 동명사 여기 taking이 동사인 takes가 taking으로 동명사가 되었고요. 그러면 돌보는 것인데 누가 돌보는 걸 하려고 동명사 앞에다가 소유격 형태로 쓰는 것이 원칙인데 원칙적으로는 소유격인데 무슨 구어체에서 얘기했죠. 구어체라는 건 대화체를 얘기한다 했어요. 대화체에서는 무슨 격을 쓰는 것도 상관없다. 목적격 쓰는 것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이죠. 됐습니까? I do not worry about Sally's taking care of her little sister. 여러분들은 원칙적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는 뭐 곱살이로 껴두면 되겠죠. 내용 정리할 때.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 뭐 해석하랍니다. 됐습니까? 뭐 너무 뻔, 뭐 밑줄 친 부분 우리말로 해석하라 그래 놓고 밑줄 친 부분 쳐다보니까 너무 뻔하네. 됐습니까? Jessica remembers bringing the coupons of the stor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시카가 뭐한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죠 뭐의 뭐를 그 가게의 쿠폰을 챙겨오는 거 챙겨온 거야 그러니까 이 행동을 언제 한 거야 과거에 한 것을 무슨 시제 기억하고 있다 현재 시제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어 나 참 어 쿠폰 챙겨왔었어 이거 써먹자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 말을 하는 제시카의 현재 위치는 그렇죠. 현재 장소는 she is where is she? she is at the store. 지금 어디에 있겠어? 가게에 있겠죠. 그렇죠. 가게에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닐까요? 맞죠? 됐습니까? 근데 밑에 문장은 똑같이 기억하는데 뭐 해야 할 것을 그 가게 쿠폰을 챙겨가야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아, 나 좀 이따가 그 스토어에 뭐 할 건데 갈 건데 그때 꼭 뭐 해 가야지 쿠폰 챙겨 가야지 얘는 확실히 어디에 없어 가게에 없는 거죠 가게 가기 전인 거죠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 읽기랑 무슨 고등학교 영어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라고 물으신다면 이런 거 가지고 내용 파악을 시킨다니까 제시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remember는 누구랑 같이 있어? try랑 같이 있죠. 됐습니까? try, 그 다음에 remember, forget. 그리고 한 녀석 더 새롭게 등장한 녀석이 있었는데? regret. regret 뜻이 뭐였어요? 후회하다. 얘도 to do doing을 모두 다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데 regret doing 하면 자, 후회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뜻도 있습니다. 일단 regret의 뜻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후회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뜻도 있냐면은 유감스러워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래서 regret 뭐 doing부터 할까? remember doing 먼저 있으니까 regret doing 하면 과거에 뭐를 했던 사실을 후회한다는 뜻이고요. regret to do는 앞으로 뭐뭐 하게 된 뭐 앞으로 좀 이따 뭘 해야 되는데 그 점이 유감스럽다 앞으로 할 일이 유감스럽다 라는 뜻이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regret이 어떤 읽기 과제에서 나왔을 때 regret을 유감스러워하다. 아, 앞으로 뭐 하게 돼서 그거 참 유감입니다. 뭐뭐 하시게 된 점 참 유감스럽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과거에 당신이 뭐 한 일에 대해서 참 후회합니다. 뭐 내가 뭐 한 거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이런 표현인지 regret의 뜻이 후회하다가도 될 수 있고 유감스러워하다도 될 수 있고 앞으로 유감스러워하는 건 언제 일을 유감스러워하는 거야? 앞으로 하게 될 일에 대해서 그래서 유감스러워하다라는 뜻일 땐 regret to do겠죠. 그리고 뭐뭐를 후회하다 할 땐 regret doing으로 되어 있겠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친구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I regret meeting you. 그렇죠? 맞습니까? 뭐라고 얘기한 거야? 난 너를 만난 게 후회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regret도 같이 이제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Alan stopped talking to Gene about stars. 그 다음에 Alan stopped to talk to Gene about stars.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이렇게 하겠네요.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래? 엘렌 귀찮으니까 he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What did he stop? 이고요.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y did Alan stop? What did he stop? 그 다음에 얘는 Why did he stop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해석하면 엘렌이 뭐 했다? 그래서 얘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죠. 퀴즈였고요. 그 다음에 얘는 held로 바꿔 쓸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위의 문장은 엘렌이 뭐에 누구한테 진에게 별에 대한 이야기 하는 행위를 그만했다. 별에 대해서 쭉 그 이전까지 별에 대한 얘기를 진이라는 사람에게 엘렌이 쭉 하고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고 밑에 문장은 엘렌이 뭐 했다? 가던 길을 멈췄다. 같이 걸어가다가 엘렌이랑 진이랑 같이 걸어가다가 애가 갑자기 엘렌이 멈췄어. 멈춘 의도가 뭐야? 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진에게 별에 대한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그래서 스탑을 어디다가 누구 같은 식구가 아니라고 얘기해? 트라이하고 같은 식구가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트라이는 투두와 두행을 모두 목적어로 가질 수 있는 애고 얘는 지금 이 녀석은 목적어로서 온 게 아닙니다. 내가 목적어로서 온 게 아니라고 어떤 식으로 증명했어? 그렇죠. 의문문을 만들어 봤죠. 얘가 목적어라면 뭐에 대한 대답이 돼야 돼? What에 대한 대답이 돼야 되는데 됐습니까? 여기 뭘 넣을 수 있어? In order 또는 so as를 넣을 수 있는 뭐뭐 하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워크를 여기다 몽땅 다 넣으래? 그러면 뭐 알맞은 형태로 쓰라고 했는데 딱 봐도 답이 두 개인 게 그쵸? 답이 두 개인 게 몇 개 보이죠? 그쵸? 답 두 개인 게 몇 개 있어요? 세 개가 있어요. 어? 세 개 있습니까? 오케이. 봅시다, 그러면. 그러면 몇 번 몇 번이 답이 두 개가 될 수 있나요? 1번, 4번, 5번. 또? 어? 1번하고 4번이다. 1번하고 4번이라는 의견도 있고. 아, 1번, 4번, 5번. 그 다음에 1번, 4번이고. 1번, 4번, 5번이야. 전부 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멍청구리들 전부 다 딱밤 한 대씩 맞으면 되겠네. 다른 의견 없나요? 선생님,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뭐 이런 거 없나요? 4번이 아닌가? 봅시다. 자, 그래서 일단 5번이 아니야. like인데 like다. like인데 니들 1번 4번 5번 할 때 내가 니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 어? like라며 이 똥개들아. 어?
1번, 4번이죠. 뭔 1번, 4번, 5번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그치, 동희야? 어. 그래서 일단 1번은 뭐도 되고 뭐도 된다. Walking도 되고 to walk도 되겠죠. Walking in the rain is interesting. 스님인가? 그 다음에 2번은 Harry wants to 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Harry enjoys the rain 이고요. Harry's hobby is in the rain 또는 to walk in the rain. 그 다음에 5번은 Harry feels like walking in the rain. 됐습니까? 그래서 1번하고 4번은 walking의 형태도 되고 뭐도 된다. to walk의 형태도 되죠. 왜 그래요? 왜 그런데? 왜 그런데? 아, 무조건 외우는 거죠. 그렇죠? 이유고 필요 없고 그냥 뭐 외우면 됩니다. 아니야? 뭐 왜 그런지 얘기를 해줘. 아이 주어 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뭐 하면 되는데 it 하면 네. 되는데 어? 뭐뭐 하다를 안만 길어봤자 it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뭐하고 뭐 동명사하고 to 부정사의 명사형법. 그러면 얘가 지금 거기에다 플러스 뭐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죠. 그렇죠? 4번 똑같습니다. 지금 얘는 이번엔 무슨 자리에 있어? 보호 자리에 있죠. 됐습니까? 그런데 2번하고 3번 전부 다 똑같은 이유죠. 2번하고 3번은 뭐다? 얘가 동명사가 아닌 투부정사 명사형법만을 목적으로 가진 녀석이고 인조인은 반대로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녀석이고 얘는 지금 그럼 이거 해보자. 이 재료는 뭐고 재료는 동명사인데 하는 역할은 목적어인데 뭐의 목적어야? 그렇죠. 전치사의 목적어죠. feel like 할 때 like가 전치사인지 몰랐어요? like가 무슨 뜻을 갖고 있어? 뭐뭐와 같은 이란 뜻을 갖고 있으면 그때는 뭐로 사용된 거야? 전치사다니면 전치사니까 feel like는 그래서 ing만 목적으로 가지는 겁니다. 뭐뭐 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런 뜻이잖아. 그리고 얘 의미적으로 뭐하고 같다 그랬어요? 원츠하고 의미는 똑같다 했죠. feel like 우리가 동명사 수거할 때 했습니다. 관용구 표현이니 뭐니 하면서 feel like doing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이런 것도 했고요. 뭐였더라고요? have trouble doing 뭐뭐 하느라 바쁘다 be busy doing 이런 것들 같이 줄줄이 사탕처럼 따라 나오셔야죠. 됐습니까? 그래서 5번이 뭐 둘 다 된다고? 에이? feel like 전치사의 목적으로 둘 다 되는지 처음 알았네요. 그럴 리가 없죠. 그 다음 6번, 7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라. 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글로 써 있으니까 6번 문제는 당연히 이걸 영어로 만들라는 얘기일 거고요. 우리는 이거를 답 말고 다른 표현 뭐가 가능한지도 살펴볼 예정이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뭐냐 A와 B 안에 뭐 관로되어 있고 얘가 어떤 형태가 좋겠냐고 했는데요 먼저 딱 봐도 A하고 B하고 딱 봐도 답이 두 개인 게 있죠. 그렇죠? 답이 두 개인 게 몇 개예요? 하나입니까? 그래요? 일단 자 그럼 아침에 일어나자를 get up과 전치사를 사용하라 했으니까 on getting up in the morning으로 시작하고 있네요. on getting up도 되고 그 다음에 on 대신에 뭘 쓸 수도 있어? 어허이 그거 말고요. upon 그건 안 됩니다. upon getting up 또는 on getting up in the morning 그건 좀 이따 할게. 그러니까 on getting up in the morning Miso went into the school room 그러니까 오케이 school room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뭐 이렇게 칠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얘기할 거고요 뭐 이것 좀 바꿔
먹고 쓸 수 있는 거 먹겠죠. 이게 무슨 뜻으로 쓰였나? 얘는 왜 이렇게 생겼냐? 그다음에 얘 얘기할 거고. 그럼 이거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인지 니들 배우진 않았지만 충분히 추측 가능한 단어죠. Except for. It is always on at the same time every day except for Saturday and Sunday. The screen was lit up. 얘는 왜 이렇게 생겼지? And it said, now let's begin on the cloning. Don't forget more yesterday's homework in the proper slot. Proper. 니들이 그동안 영영풀이 속 단어를 열심히 했으면 proper를 알 거야. Proper slot. 슬롯이 뭐지? Miso inserted it. The intelligent robot teacher was flashing on the screen. 됐습니까? Okay. On getting up in the morning, Miso went into the schoolroom. It was right next to her bedroom. 이제 대한 얘기? The schoolroom. 대신 왔으니까. 그렇죠.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는 인칭 대명사죠. That was right next to her bedroom. 그 다음에 right에 대한 얘기? 그렇죠. 오른쪽이죠. It was right next to her bedroom. 오른쪽 같은 소리 하고 있네. Right here가 뭔 뜻이야? Right here. 오른쪽 여기야? Here는 여섯 가지 질문 중 뭐에 대한 대답이야? Next to her bedroom이 무슨 뜻이야? 침실. 여섯 가지 질문 중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럼 right next to her bedroom이 뭔 뜻이겠어? 침실 옆에 오른쪽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내용 파악해갖고 스쿨룸은 미소의 침대 오른 침실 오른쪽에 있다. 맞긴 뭐가 맞아.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르겠지만 바로 옆에 있는 거지. 뭔 오른쪽입니까? 맞습니까? Right은 right의 다양한 뜻 중에서 right now 하고 똑같은 right입니다. Right here 바로 옆에 침실 옆에 있다. 오케이. That's my right은 뭔 뜻이었어? That's my right. 그렇죠. Right이 권리란 뜻도 있다 그랬고요. 고1 때 이제 만나보기 시작할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choolroom was, the schoolroom was right next to her bedroom. 그 다음에 여기에 on은 무슨 시로 사용됐을까? The intelligent robot teacher was on and waiting for her니까 얘는 무슨 시로 사용됐다? 어떤 시로 사용됐죠? 어떤 The intelligent robot teacher was on and waiting for her 니까 지금 이 on의 역할이 waiting이 하는 역할하고 똑같은 거죠. 그쵸? 그쵸? 그럼 on 지금 얘 무슨 시로 써온 거야? 어떤 시로 왔고요. 그럼 on이 형용사로서의 뜻은 뭐? 켜져 있는 이겠죠. 같은 역할로 왔다 했지. 같은 뜻으로 왔다 안 그랬어. 그러니까 intelligent robot teacher was on and it was waiting for Miso 하고 있죠. 오니 형용사로서 무슨 뜻도 있다? 켜져 있는. 부사로서도 쓰이죠. turn on 할 때는 부사죠. 그렇죠? 그때 부사로서의 뜻은 어찌 켜져 있게 라는 뜻이겠죠. 이어 동사는 뭐 플러스 뭐가 이어 동사다? 동사 플러스 부사. 됐습니까? 오는 형용사로서 켜져 있는, 부사로서는 켜져 있도록 이란 뜻입니다. Okay, it은 당연히 it is always on at the same time every day except for Saturday and Sunday. 그러니까 it은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다. 뭐 대신 왔으니까. The intelligent robot teacher is always on at the same time every day except for Saturday and Sunday. 됐습니까? 그럼 except for가 뭔 뜻이겠어? 그렇죠. 제외하고죠. 뭐뭐를 제외하고서. 됐습니까? 오, 약간 좀 표정이 멋있었어.
The intelligent robot teacher is always on at the same time every day except for Saturday and Sunday. 그래서 except for가 뭔 뜻이라고요? 뭐뭐를 제외하고서, 뭐뭐를 빼고서. 됐습니까? 전치사입니다. 외워야 할.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was always, is always on at the same time every day. 그 다음에 the screen was lit up. 이 뭔 소리일 것 같아? 그렇죠. 됐습니까? 스크린이 켜져 있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lit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light의 3단변신 light lit lit이죠. light lit lit. Light, 지금 나와 있는 lit up은 원래 형태가 뭐였다? light up이죠. light up. light up 뭐하다? 켜다죠. 켜다. 뭔가 뭐 불빛이 나도록 켜지는 장치 같은 걸 켜는 걸 light up이랍니다. turn on, turn, 뭐 turn on 이런 게 아니고 뭔가 뭐 환하게 밝히다. 알겠습니까? 뭐 불 같은 걸 켜다 이런 뜻인데 근데 왜 이딴 형태로 와 있죠? 요렇게 합쳐서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수동태죠. 같은 얘기한 거죠. 수동태란 얘기나 형용사란 얘기가. 얘가 스크린이 라이트업을 한 거야. 라이트업을 당한 거야. 그래서 지금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스크린이 켜져 있었고. And it said, now let's begin. 이거 답 두 개죠. Let's begin to study 해도 되고, 이 과의 제목대로 studying 해도 상관없죠. The cloning. 클로닝이 뭐죠? 뭐 이렇게 뭐 포토샵 같은 이런 거 쓰다 보면 뭐 카피라는 명령 대신에 클론이라는 명령을 쓰기도 한데요. 복제하다라는 뜻이죠. 복제, 클론. 클론 복제하다. 다음, let's begin studying on the cloning. 그 다음에 여기에 뭐 형태는 정해놨죠, 마음속으로. 그래서 그러면 don't forget to insert 밖에 안 되죠. Don't forget to insert yesterday's homework in the proper slot. 됐습니까? 그래서 proper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오케이. 그럼 proper 뜻은 뭐예요? 아무도 모르네요. proper 바꿔 쓸 수 있는 건 right이죠. Don't forget to insert yesterday's homework in the right slot. 오케이. 그래서 여기 proper의 뜻은 그래서 뭐다? 올바른, 적절한. 슬롯은 뭐 슬롯은 여러분들이 뭐 옛날 집에 뭐야 PS4나 3 같은 거 있었으면 아니면 엑스박스 옛날 거 있었으면 슬롯이 뭔지 알 텐데. 항목. 뭔가를 그 옛날 게임기는 뭐를 꽂아줘야 돼. 그래서 CD 같은 거나 아니면 칩 같은 거 끼워줘야 되죠. 그러니까 CD나 또는 칩 같은 걸 끼우는 자리를 뭐라 그래? 슬롯이라고 해요. 슬롯. 여러분들 CD 플레이어도 못 봤어. 잘 모를 텐데 옛날 뭐 아버지 차가 좀 옛날 차다. 그럼 CD 넣는 그 구멍이 있지. 그런 구멍을 보고 뭐라 그런다? 슬롯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적절한 칸에다가 슬롯에다가 뭔가 삽입하는 어떤 공간에다가 어제의 숙제를 삽입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다 풀어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뭐 on getting up in the morning 바꿔 쓸 수 있는 거 얘기하라고 할 건데 그럼 여러분들 눈은 일단 어디를 한번 쳐다봐야 돼? 그렇죠. 웬트 한번 쳐다봤죠. 그렇죠.
그러면 on getting up in the morning은 as soon as 이름이 미소였나? 그러면 she로 하자. As soon as she got up in the morning. 됐습니까? As soon as she got up in the morning, 미소 went to the schoolroom. 됐습니까? on doing은 뭐뭐 하자마자란 뜻이니까 as soon as라는 얘는 유감스럽게도 접속사니까 뭐도 있어야 되고 주어도 있어야 되고 동사도 있어야 되는데 동사를 써야 되니까 시제도 맞춰줘야 되겠죠. As soon as Miso got up in the morning, she went to the schoolroom. 앞으로 이런 시대가 진짜 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어떤 애들은 공부하고 어떤 애들은 또 열심히 그렇죠? 인텔리전트 로봇 티처를 속이는 방법. 그렇죠? 자기 모양 1:1 스케일로 하나 이렇게 딱 프린트 해갖고 딱 이렇게 딱 있는 걸로 프린트에 딱 붙여놓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뭐야 또 그 교육하는 사람들도 가만 안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3차원으로 카메라 두 개를 해갖고 딱 입체적으로 딱 내가 평면으로 보여. 이 새끼 이거 사기 쳤다. 그럼 또 니들은 어떻게 해? 그렇죠. 3D 프린트 하겠죠. 3D 프린트로 나를 딱 만들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눈동자를 인식하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자동으로 이제 눈동자 이렇게 움직이도록 하나 뭐 달아놓겠죠. 눈동자를 계속 뱅뱅 돌아가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좁고 좁기네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위소가 어디로 갔냐면 스쿨룸이라는 방이 이제 집에 생겼나봐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학교가 아니고요. 됐습니까? 어디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스쿨룸은 바로 그녀의 침실 옆에 있었고요. 거기엔 누가 있다? 인텔리전트 로봇 티처. 인공지능. 뭐 인텔리전트의 뜻은 인텔리전트 뭐로 바꿔도 되는 단어입니까? 클레버까지 갑니까? 스마트. 됐습니까? 오케이. 스마트의 의미입니다. 지능이 있는 이란 뜻이고요. 명사형은 intelligence, different처럼 t를 ce로 바꾸면 명사가 됩니다. 지능, intelligence, 지능, intelligent, 똑똑한. 그래서 뭐 지능이 있는 로봇 티처가 켜져 있었고 and it was waiting for 미소. 그래서 미소를 기다리고 있었다. The robot is always on. 항상 켜져 있다. 오케이. 팩트를 얘기하니까 시제는 아까는 과거였는데요. 지금은 현재로 바뀌었습니다. At the same time every day.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에 켜져 있습니다. Except for Saturday and Sunday.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오케이. 그 다음에 the screen was lit up. 스크린이 켜져 있었고 and it said 스크린이 말하기를 Now let's begin to study on the cloning. 복제에 대한 뭐 유전자 복제인가요? 뭐 미래 사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제 인간에 대한 건가요? 오케이, 그래서 복제에 대한 공부를 시작합시다. Don't forget to insert yesterday's homework in the proper slot. 슬롯이 여러 개 있는 모양이네요. 뭔가 삽입하는 슬롯이 여기 있는데. 그래서 적합한 슬롯에다가 어제 숙제 입력하는 거, 삽입하는 것을 잊지 말라 했고요. Miso inserted yesterday's homework. 어제 숙제에 삽입했고요. 제출한 거죠. 그래서 intelligent robot teacher was flashing 번쩍번쩍거리고 있죠. 스크린 스크린에서 번쩍번쩍거리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딱밤 딱 때리고 막 이러겠죠. 이 숙제를 이렇게 해봐. 오케이, 선생님 같은 인격을 이제 intelligent teacher를 구현하면 주먹 같은 거 꼭 있어야 되겠죠. 회초리 같은 거 이런 거. 쉑 업데 뻗치. 몇 번째 얘기하는 건데 이 intelligent robot teacher 정확하게 카운트 하겠죠. 그렇죠. 난 좀 사기를 치는데. 그죠? 얘는 이제 딱 얘기하고 나서 분을 카운트 할 거야. 그죠? 이제 8번 넘어가고 9번째부터 딱 밤이다. 됐습니까? 에너지를 아껴야 될 거 아니야? 똑같은 얘기 자꾸 하면 왜 에너지 낭비 아닙니까? 인간의 한계가 7회 복습 이후에는 기억이 나는 게 정상이라니까. 그죠? 넘어가면. 오케이. 넘어가면 이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네가 미래 사회에 살면 알겠지 뭐. 그러니까 맨날 눈티 방티돼 있는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분사하다가 스탑됐던 부분이어서 갑니다. 예? 아, 참, 외투를 해야지, 참. 나 공부하고 있었어. 자, 분사 앞에서 풀어야 될 게 좀 있죠? 아니네. 설명이네. 자, 그래서 이과를 여기서 쫙 잘랐었어요. 그러니까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 그리고 지금 이게 그래머 탑학 1, 2, 3 세 개로 나뉘죠. 그렇죠? 그중에 1, 2에서는 분사의 형용사적 역할을 주로 다뤘어. 됐습니까? 분사의 형용사로서의 역할을 1권과 2권에서 주로 다뤘기 때문에 그래서 3권에서는 분사의 형용사로서의 역할은 별로 안 다룹니다. 그냥 간단하게 포커스 하나 16에서 그냥 얘기하고 말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분사 말고 분사 구문에 대한 얘기로 나머지를 할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사랑 분사 구문은 전혀 다른 얘기라고 했었습니다. 이 앞에까지는 뭐라 했냐. 형용사로서의 역할이니까 형용사가 하는 일이 몇 가지 방법으로 문장 속에 쓰일 수 있다. 두 가지 뭐 서술적하고 오. 그 다음에 또 한정적으로 쓰이는데 서술적이라 그러면 여러분 비동사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비동사 뒤에 ing 와갖고 뭐뭐 하는 중이다는 중일 때 배운 거고 그 다음에 비동사 뒤에 pp 와가지고 뭐 수동태 되는 건 중2 때 배운 수동태인 거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한정적인 건 러닝맨 하고 그 다음에 러닝맨 뭐 대충 쓸게요. 러닝맨 하고 그 다음에 보일드 에그 하면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어떤 맨 달리는 맨 어떤 에그 삶아진 달걀 됐습니까? 뭐 보일드 에그라는 표현도 가능하고 뭐도 가능하다 했냐면 보일링 에그도 가능하다 했어. 이 보일링 에그는 어디에 있어야 돼? 냄비 속에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뭐 어쨌든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기도 한다. 근데 뭐 길어지면 뒤로 가고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중3 때 했죠. 그래서 bombs hidden under the ground였어. bombs hiding under the ground였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밤이 hide를 한다. hide를 당한다. hide의 뜻이 숨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숨겨놓다라는 뜻도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bombs hidden in the ground를 한 단어로 하면 뭐라 그래요? bombs hidden under the ground를 한 단어로 하면 뭐라 그래요? 마인이라고 그러죠. 마인. Bombs hidden under. 그럼 마인이 무슨 뜻도 있다? 그렇죠. 지뢰라는 뜻도 있죠. 됐습니까? 스타크래프트 하는 애들은 다 알 텐데. 몰랐어? 안 해요. 됐습니까? 마인 막 뿌리고 다녀야 되는 건데. 마인 막 뿌리고 다녀야 되는 건데. 모른 척 한다 저거. 까짝까짝. 그니까 얘 지뢰란 뜻도 있고 얘 광산이란 뜻도 있어. 알겠습니까? 얘는 나의 것만 이제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지뢰 또는 광산. 그러면 마이너는 뭘까? 그래 광부. 광산에서 사는 사람. 광부. 단어가 다양한 뜻도 있다는 걸 이제 아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분사구문에서 뭐를 다루었냐. 분사구문은 when, where, how, why가 부사죠. 거기 플러스 뭐의 부사절이 있었고 두 개 남았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부사절이고 거기에 플러스 두 개 뭐 양보의 부사절하고 또 조건의 부사절. 만약라면도 있지만 만약 아니라면도 있죠. 그렇죠. 걔들 전부 다 뭐로 표현할 수 있다? 간단하게 분사 구문으로 표현할 수 있다. 부사절을 ing가 들어있는 형태로 간단하게 표현한 걸 보고 분사 구문이라고 분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또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분사랑 분사 구문은 다른 문법이다. 오케이. 그런 다음에
뭐 비행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 했었고요. 다 기억이 나실래요? 하다 보면 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사 구문의 의미라고 하는데, 지금 결국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 뭐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when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또 뭐에 대한 대답? why. when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 전부 다 무슨 절이 하고 있었어? 부사절이 하고 있는데, 부사절을 ing 형태로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시간의 분사 구문은, 시간에 접속사들이 있었죠. 그쵸. 뭐뭐 할 때, when. 뭐뭐 하는 동안, while. 뭐뭐 하기 전에, 뭐뭐 한 다음에, 뭐뭐 할 때까지, 오케이. 뭐뭐 한 이후로, 지금까지. 그렇지, since. 뭐뭐 하자마자. 방금 했는데, 똥 깨져. as soon as. 이런 것들이 시간의 부사절이, 접속사들입니다. as soon as, until, since 이런 것들 포함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ile I was walking down the street, I met my homeroom teacher. 튀었겠죠, 그쵸? 됐습니까? 야, 튀어. 담탱이. 됐습니까? 내가 뭐, 길을 따라 걸어가는 동안 나는 나의 담임선생님을 만났다. 아이씨, 딱 걸렸네. 됐습니까? 친구 다 튀었는데.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되냐. When did you meet your homeroom teacher? 그러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인데 주어 동사 있으니까 걔를 무겁적으로 시간의 부사 절이라고 불렀는데. 그렇죠. walking 한 애하고 met 한 애하고 같아요. 그렇죠. walking 하던 애랑 met 하던 애가 같으니까 이제 누가 등장해. 신동이가 등장해서 칼질 몇 번? 두 번 하죠. 샥샥. 됐습니까? 그러면 얘 being walking이죠. 1단계. being walking down the street, I met my homeroom teacher. 이렇게 됐겠죠? 네. 그렇죠? 이 being이 뭐냐고? being walking. 그럼 이제 being이 이제 이 신동이 앞에 있으니까 뒤에서 누가? 그렇죠? 규진이가, 아 규현이가 뒤통수 찌르고 야 비키 새끼야 이러면서 꺼져 새끼야 이러면서 그렇습니까? 너만 분사냐? 나도 분사다면 빙 생략할 수 있다 했죠. walking down the stree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후의 분사구문. 뭐 이후의 접속사들 3종 세트 다 나와 있네요.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뜻으로 중1 때 초등학교 때부터 봤던 because 바꿔 쓸 수 있는 since, as. 됐습니까? as가 because 대신 쓰이고 since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since 있었습니다. 그니까 여기도 since 있었죠. 무슨 뜻으로 뭐뭐한 이후로 지금까지 라는 뜻의 since도 있지만 뭐뭐하기 때문에 라는 뜻의 since도 있죠. 그래서 since he didn't feel well, he stayed in bed. 그래서 그가 무슨 시제에 과거 시제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죠. 그렇죠. 몸이 좋게 느껴지지 않아서 그는 뭐했다? 침대에 누워있었다. 예, 일부러 not이 있는 걸 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didn't feel well 한 사람하고 stayed 한 사람하고 같으니까 칼질 두 번 하고 됐습니까? 그러면 doing을 만들어야 되는데 doing에 not 넣으면 뭐라고? not doing 만들고 있죠. not feeling well. he stayed in bed. 됐습니까? 뭐 설명 간단합니다. 뭐. 그래서 관로안의 말을 알맞은 형태로 하라고 그랬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알아올게. lonely의 품사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draw가 무슨 뜻인지 궁금하고요. 다양한 뜻. 다음에 요거 he found it empty 1, 2, 3, 4, 5 해주시고요. 동희야 1, 2, 3, 4, 5 하라는 게 뭔데? 어? 1, 2, 3, 4, 5 하라는 게 뭐예요? 몇 형식인지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수업 듣긴 들었냐?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제가 자주 칼질한 거 들었어요. 아, 나 또 칼질하고 있네?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냥. 칼질하고 있었구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퍼포먼스 뭐 알겠죠? 퍼포먼스. 그다음에 뭐 강호동은 뭐 뽀뽀먼스라고 잘 그러더만. 됐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이제 내가 영어 수업을 그리워했었단 얘기하는 거죠? 미스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 그리워하다 이런 뜻도 있잖아. 영어 수업 그리워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영어 수업이 그리워. I miss you. 뭐 그러니까 그다음에 다리를 건널 때 너는 조심해야 돼. 언제 조심하라고? 건널 때. 나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동안 파란색 차를 봤어. 언제 봤다고? 걸어가는 동안. 에마는 학교 근처에 살고 있으니까 항상 가장 먼저 도착. 왜 가장 먼저 도착한다고? 근처에 살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아니던데. 학교 근처에 사는 애 있는데. 학교 근처에 사는데. 너 학교 도착한 몇 시냐? 몇 시? 8시 15. 너 학교 도착한 몇 시냐? 29분. 와, 거 봐.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우리는 우리의 숙제를 끝낸 다음 수영하러 갔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어린아이라서 운전할 수 없었다. 오케이. 뭐, 무슨 시제인지 얘기 안 해도 다 알죠? 네. 시제 파악해서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조건, 양보. 됐습니까? 마냥 라면하고, 그 다음에 양보라는 건, 여기 앉으세요죠? 뭐라고 해석되는 거지, 해석할 때? 비록 뭐뭐이지만, 그렇죠? 비록 비가 내리지만, 우리는 축구를 하지 않았다, 뭐 이런 거죠? 안 속네. 너 속았지? 내가 뭐라 그랬는데? 내가 뭐라 그랬는데? 비록 비가 내리지만 우리는 축구를 안 할 것이다. 내가 뭐라 그랬니? 선생님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그렇게 말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넌 딱밤 맞는 거지. 네. 일단 맞고 이 왜요? 나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거든. 비록 비가 내렸지만 우리는 축구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랬어. 그러니까 아니지. 됐습니까? 다르다르다르다르. 오케이. 그래서 조건의 분사구보다 뭐뭐 한다면 뭐뭐 하면 뭐뭐 텐데야 뭐뭐 할 것이다야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해석되는 게 조건의 분사들이죠. 텐데는 뭐야? 텐데는 텐데 시리즈는 가정법이었죠. 가정법 아니야 지금 하는 거. 자, 내가 전에 수업할 때도 얘기했는데 if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얘는 니들이 제일 먼저 배운 건 마냥라면인데 그걸 보고는 조건절이라 그런다. 근데 그거 말고 똑같이 해석은 마냥이라고 하지만 뭐가 있다? 가정법이라는 데 사용된 녀석이 있다 그랬어요. 이건 전혀 다르다 그랬습니다. 똑같이 생긴 if고 해석까지 똑같이 만약이라고 해석하지만 전혀 다른 if라 했었어요. 조건절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어. 내일 비가 온다면 뭐 우리는 뭐 소풍 가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비 올 확률 50% 뭐 이렇게 일기예보를 들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뭐였냐면 이거 현재 시제로 미래를 표현해야만 한다는 거였죠. 그렇죠? 아까 전에 이 녀석도 마찬가지죠. 분사 구문일 때 말고, 그렇죠? 절의 형태로 주어 동사가 다 있을 때 여기다가 버르장머리 없지 윌 넣지 말라라고 얘기했었죠. 그때 이때 그렇죠? 여기도 똑같은 거였으니까 지금은 분사 구문을 얘기하는 거니까 분사 구문을 얘기하는 거니까 뭐 버르장머리 없이 윌 넣고 이럴 염려는 별로 없어. 뭐 윌에다가 ing 붙일래? 윌은 당연히 없어서 버릴 거 아니야 여러분들. 있었더라도 만약에 원래 있으면 안 되지만. 조건절은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는 거 이런 문법이 있었는데 그걸 지금 이제 분사 구문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if I find Jenny's address, I will send her an invitation card. 그래서 만약 내가 제니의 주소를 찾게 된다면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 찾게 되면 I will send her an invitation card. 내가 그녀에게 초대장을 보낼 거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찾을 가능성 몇 퍼센트?
그렇죠. 0%면 뭐라고 했을까? 내가 도저히 못 찾을 건데 만약 혹여라도 찾는다면 이라는 얘기였으면 If I found Jenny's address, I would send her an invitation card. 이렇게 바뀌고 해석은 만약 내가 제니의 주소를 언제 찾는다면 현재 찾는다면 내가 그녀에게 초대장을 보낼 텐데 점점점 I would send, I found 이렇게 되는 거 가능 과거라 했었어. 찾을 가능성은 몇 퍼센트일 때 하는 얘기냐? 도저히 못 찾을 건데 혹여라도 찾는다면 가정법이라 했고요. 지금 얘는 조건문이라 했어요. 그래서 주소를 찾는 행위는 당연히 언제 할 행위이지만 이 행위를 할 시제는 당연히 미래이지만 절대로 여기다가 will을 넣어서는 된다 라고 얘기했던 게 중2 때 문법이고 오케이, 여기에 find 하는 사람하고 send 하는 사람하고 동일인이죠. 네. 그래서 칼질 두 번 해서 finding Jenny's address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양보의 분사구문 그러니까 분사구문 중에서 제일 지랄 같은 게 해석이 지랄 같은 게 이 양보의 분사구문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양보의 접속사들 쭉 나오죠. 양보의 접속사 비록 뭐뭐이지만 이란 뜻을 가진 though, although, even though 그리고 비슷한 뜻을 가진 even if 이런 애들이 있는데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얘를 빼고 해석하면 I live next to his house. 나는 그 사람 그 남자 옆집에 살고 I don't know him well. 나는 그를 잘 모르죠. 옆집에 살면 이게 요렇게 되는 게 자연스럽죠. 근데 not이 있으니까 아 이게 바로 얘가 필요한 거구나. 의외의 상황이 생기는 거구나. 그래서 비록 옆집에 살지만 나는 그를 잘 몰라요. 만약에 이거 이렇게 되면 although 대신에 딴 걸 넣어야 되죠. 그렇죠? 네. although 대신 뭘 넣어야 돼요? because를 넣어야 되겠죠. Because I live next to his house. 내가 그 사람 옆집에 살기 때문에 I know him well. 난 그 사람 잘 알아.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잘 알고 있는 이유를 because로 설명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모르니까 because 대신에 although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live 하는 사람하고 don't know 하는 사람 같아. 칼질 두 번 하고 living next to his house. 그 사람 옆집에 산다. 나는 잘 모른다. 옆집에 살면 당연히 잘 알아야 될 텐데 옆집에 산다 왜 잘 모른달까? 여기에 안 써 있어도 뭐가 보여야 된다? 얼도가 보여야 되고 사실은 이 양보의 분사구문 같은 경우에는 자 분사구문을 만들 때 무조건 접속사를 생략해야 되는 건 아니야. 좀 더 빠른 의미 전달을 위해서 접속사를 놔두고 although living next to his house 이렇게도 합니다. 위에 것도 마찬가지 뭐 if finding 이렇게도 돼요. 나머지는 다 마찬가지. 좀 더 친절한 약간 완전 친절한 버전은 얘를 완전히 절로 복귀시키는 거고 위에 문장으로 복귀시키는 거고 그래도 좀 더 의미 전달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분사구문 앞에다가 분사구문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접속사를 남겨놓기도 합니다. 특히 although 같은 경우에 남겨놓으면 좀 더 이해가 빠르겠죠. Although living next door, next to 이렇게 하면 좀 더 빠르게 의미 전달이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정말 단어가 수준 낮네요. 뭐 not at all에 대해서 뭔 얘기 하겠죠. not at all은 여러분 좀 이따 또 만날게 곧 만나게 될 건데요. 강조입니다. 강조 파트에 나올 거예요. 프리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여기서 프리가 무슨 뜻이니까 반대말이 뭐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기차를 놓친다면 후회할 거야. 이 it이 뭐 대신 왔는지 궁금해 죽겠네요. 됐습니까? 하필이면 리그렛이니까 내가 궁금해 죽겠지. 그니까 비록 그녀는 나이가 많지만 여전히 빨리 달릴 수 있어. 비록 우린 경계였지만 최선을 다했어. 그 다음에
healthy breakfast. 아침 건강한 아침 식사를 먹는다면 more energized in the morning. Energized는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닌데. Energized랑 바꿔 쓸 수 있는 V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서 많이 만나게 될 단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름방학에 대한 어떤 계획도 없다면 너는 지루할 거야. 그 다음에 이 길을 따라가면 공원을 발견하게 될 거야. 비록 그녀는 부자일지라도 행복하지가 않아.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동시동작, 연속동작, 연속상황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시동작은 선생님이 그림으로 표현해볼까? 뭔 그림 그릴지 여러분들 미리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림이 이 그림인가요? 그렇죠. 이거죠, 이거. 됐습니까? 동시동작. 뭐뭐 하는 동안 뭐 했다. 이거죠. 자고 있는 동안 밥 먹었다. 그렇죠. 자고 있는 동안 뭐 했다고? 똥 쌌다고? 밥 먹었다. 밥을 먹었다고? 희한한 놈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연속 상황 하면은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초등학교 때 배운 거. 밴드죠 뭐. 됐습니까? 분사구문이 제일 먼저 뭐를 칼질해? 접속사 제일 먼저 칼질하죠. 그러니까 얘는 좀 이따 없어질 예정인데요. 원래 이제 end 뭐 이런 거 연속 상황은 뭐 he came here and 뭐 할까? had salad 뭐 이런 거 할까요? He came here and had salad. 그는 여기 와서 뭐 했다? 샐러드 먹었다. 됐습니까? 얘가 날아가면 그렇죠? 얘가 날아가는 순간 뭐가 없어졌어? 접속사 없어졌잖아. 그렇죠? 여기에 이제 he가 생략됐는데 근데 얘가 없어지는 순간 얘랑 얘를 쓸 수가 없는 거야. 근데도 샐러드를 먹었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싶어.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뭐다? 분사구문이다.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면 되겠어? having. He came here. 쉼표 having salad. 이렇게 하면 동시동작이 되는 거야. 아이고야, 연속동작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동시동작의 분사구문은 부사절의 동작이 주절의 동작과 동시에 일어난 경우 되게 어렵게 하는데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ile이 있는 걸로 해석한다. 그래서 while she was looking at me, she stood by the gate. 그래서 그녀가 나를 쳐다보는 동안 그녀가 문 옆에 서 있었다. 됐습니까? 문 옆에 서갖고 나를 이렇게 탁 꼬라보고 있었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날아가고 뭐 looking 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stood 한 사람 같으니까 날아가고 being looking인데 being도 날아가고 looking at me, she stood by the gate. 문법책은 자꾸 이 종속절이 먼저 있는 것만 자꾸 보여주는데 위에 문장을 굳이 이렇게 표현 안 해도 되죠?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네. She stood by the gate as she was looking at me.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렇죠? 걔를 분사구문 만들면 She stood by the gate, 쉼표, looking at me. 됐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형태를 가지고 시험 문제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차이점은 뭐야?
and가 있고 없고밖에 없죠. 네. 그렇죠? 그럼 위에 거는 둘 중에 맞는 거 골라서 읽으면 she the gate and looked at me.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으니까 접속사가 있으니까 뒤에는 문장이 와줘야 되고 문장에 오려면 뭐를 맞춰줘야 된다? 시제를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긴 접속사가 없어. 그쵸? 그럼 뭐 하겠다? 분사 구문을 하겠다는 얘기야. 똑같은 표현을 하는데 and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 She ain't looking at me. 요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전에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그쵸? 고등학교 문법 문제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아 내신 시험은 많이 나옵니다. 내신 시험에 문법 문제 좀 많이 나오고요. 그 문법 문제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의 형태? 동사의 형태에 대한 문제 제일 많이 나온다 했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그 다음에 연속 상황의 분사 구문은 뭐 주절의 동작 다음에 부사절의 동작 부사절이라고 하는데요. 부사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등위 접속사를 썼기 때문에 end 같은 걸 썼기 때문에 그냥 또 다른 문장입니다. 연속해서 일어난 경우 뭐뭐 하고 나서 그리고 뭐뭐 한다 했는데요. 여기 지금 예문을 이걸 해놓고 부사절이라고 한다고? 부사절이란 말은 지우세요. 됐습니까? 이게 어떻게 부사절입니까? 예. 그리고 주절이란 말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의 문장이 end로 연결된 거예요. 그냥 뭐뭐 했고 그리고 뭐뭐 한다 이런 식으로. 여긴 주절과 종속절이라는 개념을 쓰면 안 돼. 왜냐하면 end는 종속 접속사가 아니야. 등위 접속사야. end, but, or, so 이런 애들 있죠. 뭐 so는 조금 다르긴 한데 end, but, or 같은 애들은 등위 접속사이기 때문에 등위라는 건 같은 급을 연결해 준다는 얘기야. 그 말은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 개념이 없단 말이야. and, but, or가 있는 문장은. 하지만 종속 접속사라고 불리는 애들은 반드시 주절이 존재하고 종속절이 존재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주절, 부사절, 뭐 종속절 이런 개념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장, 어떤 누가 뭐뭐 한다, 그리고 뭐뭐 한다 이런 형태의 and가 없어지면 일어나는 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뭐 he studied very hard and passed the exam successfully. 그가 뭐 했고 매우 열심히 공부했고 그리고 그 시험을 어찌 뭐해 성공적으로 통과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and 다음에 뭐가 생략 이 and 다음에 he가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 and 주어 동사였어. 그러니까 시제까지 맞춰 줘야 되는 거죠, 이때는. studied 했고 그 다음에 뭐 과거에 열심히 해서 뭐 지금 현재 통과할 수도 있는데 뭐 과거에 통과했다고 했습니다. 상관없죠. and가 없어지는 순간 뭔 일이 생기고 있냐 이렇게 분사구문으로 표현해야 되고 여기 쉼표는 꼭 해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동시동작이나 연속상황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이거는 A 문제는 결국은 해석해보고 이거 해석해보니까 이런 느낌인지 아니면 and 이런 느낌인지 이거 하고 그리고 뭐 했다라는 느낌인지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했다라는 느낌인지에 따라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예. 그래서 뭐 특별히 어려운 표현은 없는데 근데 여기에 A에 3번에 문제 오류가 있죠. 예, 한 번의 문제 오류를 발견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 문제 오류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해석했더니 에밀리가 재밌게 물어보려고 했지. 알겠다. live room과 live for room의 차이에 대해서 너무 뻔한 질문 됐네요. live room과 live for room이 뭔 차이가 나는지 많이 얘기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burst into 명사 얘기한 적 있는데 burst into 명사
burst into. Burst into 모르면 수거 찾아보세요. Burst into라는 수거. Burst into. 그다음에 drop off가 뭔 뜻이에요? Drop off. Drop off. 내려주다. Drop off. 모르면 찾아보시고요. 그 공연은 6시에 시작해서 10시에 끝난다. 동시 동작이야? 연속 동작이야? 그 공연은 6시에 시작해서 10시에 끝난다. 연속 동작. 이걸 동시 동작이라 그러면 정말 이상한 일이죠. 6시에 시작했는데 6시가 지금. 끝남과 시작과 동시에 끝난다는 얘기가 되어버리겠죠. 난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갔다. 밝게 미소 지으면서 그는 우리에게 도시 주변을 안내했다. 영어 연설을 들으면서 에마는 그것을 스페인어로 번역했다. 그러면 뭐 요런 직업을 보고 요런 직업을 갖고 있는 에마의 직업이 뭔지 궁금하네요. 에마의 직업은 어이 죽을래? 예, 그냥 통역사라 하긴 좀 그렇지 않나? 뭐 좀 더 붙여야 되지 않나? 예, 이게 연속 동작이야, 동시 동작이야? 어, 동시 동작이네. 동시 동작. 죽을래? 죽을래? 그 남자는 잡지를 읽으면서 샌드위치를 먹었고, 나는 기차역에 도착하고 나서 택시를 탔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3학년이니까 슬슬 고1 때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완료 분사구문. 자, 밑에 보지 말고. 보지 말고. 뭔 얘기하고 싶을까? 완료 분사구문 어떨 때 쓸까? 또 뭐 완료하니까 행복하게 나오겠지. 뭐 일단 형태는 뭐겠다? 일단 뭐가 있을 거냐면 having pp가 들어있겠죠. 형태는 이런 형태가 있을 거야. 도대체 어떨 때 이런 형태를 가지고서 분사구문을 만들까? 완료 분사구문이라는 건 왜 있을까? 왜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두 가지 문장을 보여줄게요. 그렇죠. 이런 거 둘 중 한 문장 때문에 완료형 분사구문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둘 중에 어떤 문장 때문에 완료형 분사구문이라는 게 존재할까? 약간 두 번째 거? As he was told. 그렇죠. 당연히 이런 문장 때문에 완료 분사구문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위에 문장이랑 밑에 문장이랑 뭐가 다른데? 접속사 사용했는데 이거 무슨 시제? 현재 시제. 현재 시제. 이거 무슨 시제? 현재 시제. 시제가 같죠? 네. 그가 언제 부자라서? 지금 부자라서. 그래서 언제 뭐든지 살 수 있다. 지금 그렇죠. 현재 부자이기 때문에 현재 모든 걸 다 살 수 있다. 원하는 거 어떤 것이든 살 수 있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언제 피곤했어? 지금 피곤. 그 과거에 피곤해서. 그래서 지금 자러 가고 있는 중이죠. 네. 아까 피곤해 했었어. 지금 그래서 자고 자러 가는 중이야. 요런 것 때문에 완료형 분사구문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리치한 사람하고 can buy anything 하는 사람 같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지금 어떻게 한다? Being rich, can buy anything. 이게 지금까지 배운 거야. 됐습니까?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겠다? having been tired. 이렇게 하겠죠. 됐습니까? having tired. 이상한데. having been tired.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어? 만약 시제가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 시제가 같았으면 이렇게 했겠죠. 시제가 같았으면. 근데 시제가 다르니까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를 하겠죠. 뻔한 거 아니에요? 뻔한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놀래? 이거 어떻게 생긴 거였더라 이거? 어떻게 생긴 거였어? 뻔한 거 아니야? Too happy 피지 뭐. 이거 어떨 때 썼더라? 뭐 할 것 같아?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밑에 건 뭐 똑같은 건 놔두진 않을 거고 밑에 건 뭐 어떻게 고칠까? 그렇죠, 이렇게 하겠죠. 응? 그러고 나서 는 위에 문장 는 심즈 이거 이런 거 안 배웠어요? 밑에 거는? 이게 제목이 뭐야? 완료 부정사죠. 완료 부정사. 언제 보인다? 언제 의사인 듯? 현재 의사인 듯 현재 보인다. 그래서 이건 그냥 단순 부정사 쓰면 된다고. 지금까지 우리 알고 있는 거. 근데 언제 보인다? 언제 의사? 옛날 왕년에 의사였던 것 같아.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to have PP 완료 부정사. 됐습니까? 그럼 완료 부정사 있으면 모두 있을 것 같아. 또 있을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뭐 여기 첫 문장에 벌써 그 얘기 나오네요. 됐습니까? 완료형 분사구문은 종속절의 시제가 됐습니까?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과 조건과 양보의 부사절이 주절보다 한 단계 더 과거일 때 주절이 현재라면 종속절이 과거 또는 현재 완료 이럴 때 주절이 과거라면 주절이 과거라면 종속절은 대과거 됐습니까? 대과거 또는 과거 완료라고 하죠. 그런 경우에 완료 분사구문을 쓰며 형태는 having pp 완료란 말 했으니까 have pp가 현재 완료 시제였는데 얘는 분사구문 해야 된다니까 have pp에 ing 뭔가를 ing로 만들어 줘야 돼. 그럼 having pp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수동태일 때는 having been pp 쓴다. 됐습니까? 어쨌든 having been pp도 뭘 만족시켜? having pp를 만족시키잖아요. 됐습니까? having been pp로 한다. 오케이. 그래서 어떨 때 쓰는지 봅시다. although he had heard the truth about the accident, he still didn't believe it. 비록 그가 무슨 시제? 대과거 시제에 뭐에 대한 뭐를? 그 사고에 대한 진실을 들었지만 과거보다 더 과거에 들었지만 그는 무슨 시제에 믿지 않았다? 과거 시제. 그렇죠. 과거에 그것을 그 트루스를 믿지 않았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안 믿었던 건 과거인데 들었던 건 더 과거야. 됐습니까? 더 과거에 들은 걸 과거에 믿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한 단계 과거니까 그래서 hold 했던 사람하고 didn't believe 한 사람 같으니까 일단 얘 날라가고 having heard the truth about the accident didn't believe it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동태인 경우를 보여주겠네요. As I had been invited to the party, I bought a new dress. 자, invite부터 보겠습니다. invite의 뜻은 초대하다. 근데 I had been invited 했으니까 내가 무슨 시제에 과거 완료 대과거 시제에 초대한 거야? 초대 받은 거야? 받은 거야. 그렇죠. 내가 받아 대과거 시제에 초대를 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초대 받았었기 때문에
나는 새 드레스를 무슨 시제에 샀어? 과거 시제. 과거에 샀다고 하고 있는 거. 대과거에 초대받아서 과거에 샀다. 됐습니까? 말 되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초대받은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 같으니까 칼질 두 번 하고 having been invited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having been invited to the party. 오케이. 그래서 미주진 부분을 완료형 분사 구문의 부정은 뭐 having에 not 넣으면 doing에 not 넣으면 not doing이니까 not having 하면 되겠죠. not having pp 하면 되겠죠. 그래서 because I didn't eat anything all day. 내가 무슨 시제 하루 종일 안 먹어서 안 먹어서 내가 현재 매우 배가 고프다. 그렇죠. 여기는 과거의 일이고 여기는 현재죠. 그래서 완료 분사 구문을 써야 되고 not having eaten anything all day 하고 있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뭐 특별히 어려운 어휘는 안 보이고요. 플루언틀리가 나오고 있네요. 그 다음에 그는 전에 정비소에서 일했기 때문에 차에 대해서 많이 안다. 예, 그래서 정비소가 뭔 것 같아요 영어로? Repair shop. 여기 a lot 대신 쓸 수 있는 게 뭔지 궁금하네요. 그 다음에 토마스에 의해서 장식되고 나서 그의 방은 멋져 보였다. 데코레이트 뜻이 뭐예요? 데코레이트. 장식하다. 그다음에 줄리아는 잭슨 씨를 전에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얼굴을 모른다. 오케이. 뭐 시제 조심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에 1, 2, 3은 다 시제를 조심해야 되네요. 무슨 시제에 일했고 무슨 시제에 안다. 무슨 시제에 장식되고 무슨 시제에 멋져 보이는지 뭐. 무슨 시제에 안 만났고 무슨 시제에 모르는지.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읽어요? 타일러. 타일러는 역에 도착한 후 그 건물로 들어갔다. 우리말 잘하겠죠 뭐. 그 다음에 중국어로 쓰여있기 때문에 그 책은 어려워 보였다. 예, 무슨 시제에 도착한 거야? 무슨 시제 들어왔어? 과거 시제. 무슨 시제에 쓰여졌어? 여기에 어려워 보인다가 아니고 보였다가 과거니까 여기에 쓰여졌기 때문에는 대과거에 쓰여졌기 때문에 과거에 어려워 보였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빙과 having been의 생략. 지금까지 시컨 해야 된다더니 이제 생략할 수 있대요. 졸리죠 그쵸? 너무 쉬운 얘기라서. 빨리 지나갈게요. 분사 구문에 쓰인 being이나 having been은 생략 가능하다. 깔끔하네요. 됐습니까? When she was left alone, she began to listen to music. 이 뭔 소리야? 그녀가 혼자 떠났을 때. 오케이, 혼자 떠났다고? 혼자 떠났으면 when she left alone이라 해야지. 그녀가 혼자 떠난 거죠. 혼자 남겨졌을 때. 됐습니까? 무슨 시제 혼자 남겨졌을 때? 그녀가 무슨 시제에 음악을 듣기 시작했어? 그래서 완료 분사 구문이야? 그냥 분사 구문이야? 그렇죠. 둘 다 과거죠? 혼자 남겨졌을 때 음악을 듣기 시작했다. 그래서 being left alone, she began to listen to music인데 이거 생략할, 무조건 생략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left가 뭐의 몇 번째 녀석이야? leave의 세 번째 녀석이죠. 그러니까 얘가 무슨 분사야? 과거 분사니까 분사 앞에 있는 현재 분사 뒤통수 찌르고 야 비켓마 나도 분사야. 그래서 left alone. 그 다음에 since many houses were damaged lately they need restoration 하고 있는데요. lately 뭐 뜻이었어요?
와, 중산, 중삼이지. Lately의 뜻을 물어봐도 몰라요? 어? 무슨 뜻이야? 늦게죠, 늦게. 아니, 아니, 아니에요. 늦게 아니야? Get up lately. 늦게 일어났다. I get up lately. I got up lately this morning. 뭔데? 다른 뭔가가 있어. 뭐? 일찍. 아, 얼리다. 여기 갑자기 lately는 얼리다. late의 반대말이죠. I got up lately. 나 일찍 일어났다. 하, 이놈도 이래갖고 올리겠나. 와, 최근에 어 맞네. 그거 아는 거야? 모르는 거지? 맞네. 그게 아는 거냐고. 앞에서 쌤이 레이트를 했을 때 최근에 같은 말. 너머데이, these days, lately. 몇 번 얘기해야 돼? R로 시작하는 것도 해야지, 그러면. Recently. 아, 셋이 모여야 돼? 어이, 아저씨. 이쪽으로 옮겨서 하면 안 될까? 너 그리고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restoration이 뭘까? restoration. restoration은 뭐고 restore는 뭘까? 아, 재건축하다. 그렇지. 복구죠, 복구. Restoration, 복구, restore, 복구하다. When the earth is seen from the moon, it looks like a ball. 아니라는데? 평평하다는데? 네. 뻥이라던데? 달에서 지구를 보면 평평. 어. 사각형 모양이래, 원래는. 우리 다 섞고 있는 거래. 지구 사각형. 각진 지구. 그런 주장하는 사람이 있던데요? 이런 사람들이 보통 보면 뭐, 아니다. 그 다음에 in haste 찾아보시고요. 니들이 배운 범위에서는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어? 니들이 배운 범위에서 이거 맞아? 니들은 누구처럼? 원투처럼? 책이 잘못됐죠? 책이 잘못됐으면 내가 이거 이제 밑줄 긋기 전에 그냥 여기다가 여기에 문제 오류가 있으니까 찾아라 이랬겠지.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안 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 틀리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찾아오라 하시죠. 니들이 배운 범위에서는 이거를 그러면 너희들이 배운 범위 안에서 니들이 리필 배운 범위에서 얘를 올바르게 윈도우가 리페어를 하는 거야, 리페어를 받는 거야?
맞는 거야. 당하는 거죠. 리페어의 뜻이 뭔데? 수리하다잖아. 됐습니까? 그럼 너희들이 배운 범위 안에서 얘가 지금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리고 그거 하고 나서 이제 야 니드 뒤에 이렇게 오면서 얘는 사실 이런 뜻이야 라고 내가 설명하겠죠. 니드 뒤에 얘가 올 수 있어. 니드는 원래는 want 쪽이랑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쓰면 얘가 니드이 만들어 온 그거랑 똑같은 뜻이야. 됐습니까? 다음 수업 시간에 뭐라고 얘기할 거잖아. 그치? 다 알고 있잖아. 내가 무슨 말 할지. 마음속에 다 생각해놨죠. 내가 무슨 설명할지. 됐습니까?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일드 클라이밋이 뭐지? 마일드 클라이밋. 모르면 찾아오세요. 마일드 참치. 마일드 참치. 마일드 참치. 맛있는 이란 뜻인가? 말 참치 있으니까 건강에 좋은 뭐 이런 뜻인가? 그 다음에 바이오 스피크스 프렌치 베리 웰. 바이올렛이라는 사람이 이제 프랑스어를 매우 잘 하네요. 그쵸? 매우 잘 하니까 그치? 매우 잘 하니까 이거 대신에 욕을 써도 뭐 물론 똑같은 뜻은 아니겠지만 비슷한 의미로 쓰일 수가 있겠지. F로 시작한 비슷한 의미의 말. 이거는 근데 내가 이미 오늘 수업 시간에 이 단어는 밑줄 그은 적이 있어. 찾았다. 조용히 닥치고 있어. 찾았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베어 나왔네. 곰이죠. 곰 이거. 프랑스에 사는 곰이네. 그렇죠? 프랑스의 곰. 프랑스의 곰. 바이올렛은 프랑스에 사는 곰인데 와우 신기하게 프랑스어를 잘하나 보다 야. 베어 이거 곰 아니야 곰? 그렇죠. 자 베어가 동사로서 전혀 상관없는 두 가지 뜻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야 그때 거기서 봤는데 베어를 보여줬는데 거기에서는 그 뜻이었고 그거 말고 이게 이제 이 뜻일 땐 스탠드랑 같은 뜻인 거지. 이 뜻일 땐 스탠드. 스탠드가 서다였으면 스탠드가 서다란 뜻이었으면 내가 갈 수 있겠냐? 그러면 스탠드도 찾아봤더니 서다 말고 딴 뜻이 있는 거죠. Can you stand the pain? 뭐 이런 식으로 쓰겠죠. Can you stand the pain? Stand the pain. Can you stand the pain? 또 했는데 왜? 계속 눈초리가 나한테 오잖아. 자꾸 나불나불나불 말. 일단 지금은 마음속에. 맞습니까? 지금 마음속에. 다음 시간에 얘기해.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신나게 말을 해야 되는 시간에 넌 입국 닫고 있잖아. 초개구리야? 신개구리야 신개구리? 말해야 될 때 입국 닫고 있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생각해보라고 할 때는 나불나불거리고 있고 그 다음에 새들은 총소리에 놀라서 날아가 버렸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소식에 기뻐서 그녀는 방을 이리저리 뛰어다녔고요. 오케이, delight, delight 같은 말 P로 시작하는 같은 말이 있죠. happy? 이게 happy하고 같아? 아니요. 오우, 품사를 막 넘나드는 거야. 정말 happy도 없어. 그 편지를 받았지만 그것을 읽을 준비는 안 되어 있었다. 반갑다 야. 요거 명형부 해주세요. 그 휴대전화는 수리점으로 가져가자 곧 수리되었다. 아이폰 아닌갑다. 그쵸. 왜? 오래 걸리죠. 오래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하게 해준다는데 이제 앞으로 PDF로 자가 수리할 수 있는 매뉴얼을 준대. 진짜요? 어. 멋있다.
그 니들이 직접 수리할 수도 있대. 말도 안 되겠어. 괜찮았어. 내가 공들여. 직접 수리하다가 이제 완전 빠사지면 이제 어떻게 했다. 자기들 새 걸로 바꿔주나? 설마 아이폰 애플이 그랬어. 왜 그래? 너 속으로 애플 아이폰 쓰고 싶구나 너. 쓰고 있는데요. 그랬구나. 일 때문에 피곤했으므로 나의 아버지는 휴식을 취했고. 무슨 시제인지 뭐 이젠 뭐 알아서 하세요. 루프에 의해서 수리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잘 작동하고. 됐습니까? 시제 잘 생각해야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독립분사구문. 비인칭 독립분사구. 자, 우리가 밑에 설명 보기 전에 있잖아. 왜 일본 놈들이 이런 이따구로 이름 지었을까? 분사구문인데 독립했대. 네. 슬쩍 얘기한 적 있는데 뭐가 있어야지 독립할 수 있다고 그랬더라. 주어동사. 뭐가 있어야지 독립할 수 있다고 그랬더라. 주권이. 주권이 있어야지 독립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게 맞네. 그렇죠. 그럼 독립분사는 무슨 어가 있는 분사구문일까? 주어가 있는 독립분사구문일 거고. 그렇죠. 그럼 주어가 왜 있을까? 주인공이니까요. 아니 왜 안 왔어? 왜 네가 칼 목을 안 쳤냐고. 왜 너 맨날 쌍칼 들고 칼질 두 번 하잖아. 칼질 몇 번만 했단 얘기야 지금. 한 번밖에 못 했단 얘기인 거죠. 뭐만 날라간 거야 지금. 뭐가 날라간 거야? 접속사만 날라가는 거죠. 그렇죠. 접속사만 날라가고 주어는 살아있고 그 주어 뒤에 있는 동사가 무슨 형태로 있을 예정이다. ing 형태로 있는 게 독립분사 구문이겠지. 그렇죠. 음식이 이게 칼질을 왜 한 번밖에 못했을까?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다르니까. 내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어. 이거 한 애랑 이거 한 애가 같은지 계속 봤잖아. 피곤했던 사람하고 자라간 사람 같냐? 됐습니까? 길을 따라 걸어가던 사람과 담탱이 만난 사람하고 같냐? 계속 따졌어. 계속 같았어 지금까지는. 근데 안 같을 수도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쓰는 게 바로 뭐다? 독립분사구문이겠지 뭐. 됐습니까? 그 다음에 비인칭 독립분사구. 비인칭 하면 여러분 일단 뭐 생각나? 비인칭 주어. 비인칭 주어 생각나겠지 뭐. 뭐 비가 내리고 있어서 우리는 소풍 안 갔다. 이거를 분사구문 하겠지 뭐. 비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because it was raining, we didn't go on a picnic. 뭐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because의 주어는 it이고 didn't go on a picnic은 we잖아. 그럴 때 쓰는 게 비인칭 독립분사구문이겠지 뭐. 근데 원래 뭐가 있었는데, 원래 비인칭 주어가 있었는데 걔를 뭐로 바꿔놨다? 분사구문으로 바꿔놨다는 얘기가 나오겠지 뭐. 됐습니까? 그럼 진짜 그런지 보자. 독립분사구문. 분사구문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일치하지 않을 때 그때 분사구문의 주어를 생략할 수가 없는 거지 뭐. 누가 그 행위 ing의 동작을 누가 했는지 밝혀야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래서 주어를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걸 보고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as the day was fine, we decided to go swimming. 그래서 누가 어째서 날이 좋아서 우리는 수영하러 가기로 결정했다. 됐습니까? 여기 주어는 the day고 그 다음에 여기에 decide 한 건 we잖아. 그래서 신동이 나와서 뭐 칼질 한 번밖에 못하는 거죠. the day가 못 날아가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the day being fine 한 거죠. the day being fine. we decided to go on a picnic. 그 다음에 아 비인칭 독립분사구문은 수거네. 비인칭 주어하고 아무 상관이 없네. 또 수거 열심히 해야겠네. 어떻게 해? 또 이름이 이상하게 지어놨어. 비인칭 주어 있을 것 같이 해놓고 맞지. 주어하고 아무 관계가 없네요. 주어가 일반인인 경우 굳이 밝힐 필요가 없는 경우 주절의 주어 일치하지 않더라도 주어를 생략할 수가 있다. 그래서 관용구, 관용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뭐 관용이 뭐냐? 원래는 틀렸는데 그냥 이렇게 쓰게 해줄게 라고 봐주는 걸 관용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제너러스한 프레이즈란 말이에요. 제너러스 프레이즈. 그래서 봐주는 거다. 원래는 야 이대로 원래 이거 문법적으로 틀렸어. 하지만 봐줄게. 피플이 생략됐다 이겁니다. 피플이.
그래서 원래는 people strictly speaking 이거였는데 people 없애버리고 strictly speaking 됐습니까? 이거 어디서 봤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말해서 generally speaking generally 하고 뭐하고 뜻이 똑같다 오우 commonly 까지 갑니까? 오 좋았어 그래 commonly usually죠 usually speaking commonly speaking normally speaking generally speaking usually야 usually generally 이제 usually도 만나겠지만 usually보다 이제 generally 만나 오 generally 이건 뭐야? 장군 중2 때 배웠던 usually다 됐습니까? 뭐 거창한 단어 아니고요 제너럴이란 단어도 있잖아, 제너럴. 어디서 안 해. 됐습니까? 역시 게임 많이 하는 이유를 알아. 그치, 제너럴. 제너럴이 명사로, 여기 ly 빼면 제너럴이 되는데, 그게 명사로 장군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frankly speaking. frankly speaking이랑 뭐 비슷한 거 어디서 배운 것 같은데. to be honest. 이거 배웠죠? 됐습니까? 예, yeah, frankly speaking. 그다음에 뭐 considering은 뭐 considering that 된다. considering that 신동이 is very smart 이런 식으로. 미안. considering 왜요? 왜요? that 신동이 is very talkative. 네? talkative가 뭘 것 같아? 말이 많은. 그렇죠. Considering that 신동이 is very talkative 하면 신동이가 매우 수다스럽다는 점을 고려해보자면 네? 이런 뜻이겠죠. 사실이 아닌 걸 못하죠. Considering that I'm pretty 뭐 이런 거겠죠. Considering that I'm handsome 됐습니까? 내가 잘생겼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뭐 이런 뜻이겠죠. 왜 웃지? 애들 또 고개 돌리고 막 딴청 피우고 막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대절이 온다라는 겁니다. Considering that 누가 뭐뭐 한다. 누가 뭐뭐 한다라는 점을 것을 고려해 보자면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judging from the 뭐 judging from her looks 이렇게 하면 되겠네. Judging from her looks 뭔 뜻일까? 그렇죠. 그녀의 외모 또는 그녀의 표정으로 판단하겠네. 이런 식이 Judging from 뒤에는 그냥 겉만 오겠죠. Judging from it, judging from her face, 뭐 이런 식으로. Judging from her birthplace가 뭐죠? Birthplace. 출생장소. 네, 출생지. 맞습니까? 그녀의 출생지로 고려해 보자면 뭐 이런 거겠죠. Judging from 뭐. 뭐 judging from the cover 이런 거죠. judging from the cover 표지로 판단해 보겠는데 그 책은 엄청 지루할 거야. 뭐. 됐습니까? 총균세 뭐 이렇게 써 있겠죠. 책 표지에. 삼국지 열하의 일기. 삼국지도 재밌지 않냐? 삼국지야. 그래서 재미가 재밌더라고. 재미를 이제 알아. 이제 사람이 된다. 이제 사람이 된다. 그 다음에 speaking of 뒤에도 명사가 오겠죠. speaking of the truth. 진실을 말하자면 이런 뜻이죠. speaking of the truth. 오케이. 그래서 뭐 외워야 됩니다. 뭐였더라? Considering that judging from speaking of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머릿속에 다 들어갔나요? 아니요. 좀 있으면 또 10분 뒤에 또 날아갈 거잖아. 10분 뒤에 또 물어봐야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뭐였더라? Strictly speaking. Strictly speaking. 그 다음에 generally speaking. Frankly speaking. 됐습니까? 참 strictly 단어 설명해 줘야 되는데 strictly. Strictly. 오케이 스트레치. 그래서 뭐 보통 보면 스트레치는 아니고 이놈아. 그냥 이제 뭘 떠는데 지키지 말고 또 나중에 설명 끝나고 나서 지키든지. 그럼 선생님 스트레치는 뭐예요? 이렇게 묻든지. 뭐래? 오스트리치 아냐? 와 진짜 그냥 뭐 의식의 흐름대로구나 어? 자 일단 스트릭트란 단어는 여러분들 고1 때 많이 만날 거예요
이 글을 읽고 이 사람이 성격이 어떠냐고 묻는 데에서 strict란 단어가 나오고 strict의 뜻이 그럼 뭘까? 아이고 strict인데 strict strictly speaking이 저런 뜻이잖아. strict의 뜻은 엄격한이죠. 엄격한 엄근진 엄격한 그 뭐야 그분 그 strict face 갖고 계시잖아. 바나나 드시고 바나나 드시면서도 strict face를 유지하시던데. 무슨? 컬링 하는 그 미안 물은 말고 그러니까 알죠 엄근진이 누군지. 글쎄 잊었어? 컬링 엄근진 그지 생각나는데 알겠습니다. 와 진짜 인간이나 동물은 망각이 정말 빠르구나. 엄격한 그러니까 뭐 my father is very strict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일반적인 표현을 뭐 분사구문으로 바꿔라 했고요. 뭐 여러분들 얘기가 3번에 있네요. 아니네. 포모크는 아니구나.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그는 또 따뜻한 코트를 입었고. 그 다음에 그녀의 억양으로 판단하건대 그녀 이탈리아인이 틀림없다. 다음에 그의 나이를 고려하면 어려 보인다. 엄밀히 말하자면 흡연은 허락되지 않는다. 그럼 엄밀히 말 안 하면 흡연은 허락되나? 일반적으로 말해서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도 빨리 날린다. 그래서 이제 경찰, 뭐 소방관 이거 다 남자가 해야 되죠? 아닌가요? 왜? 더 빠르잖아. 더 빠르고 힘도 더 세고 막 이런데. 선생님 그렇게 그런 게 한참 이슈 아닌가요? 맞아요. 그 어떤 주장이 있어? 지금은 이제 기준이 다르잖아. 아니 기준 똑같이 하고 할 수 있으면 하죠. 똑같이 기준 똑같이 하자. 기준 똑같이 하면 해결된다. 것도 있고 이건 어때 뭐 그 안에 그 꼭 경찰이라고 해서 꼭 뭐 뭐 어디 출동해서 뭐 때려잡고 뭐 이런 것만 하는 건 아니잖아. 사무직. 어? 뭐 경찰 중에서도 뭐 피해자를 이렇게 잘 케어한다든지 뭐 이런 직종도 있을 거 아니야. 응?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케어 뭐 어떻게 좀 걔들 꼭 이렇게 막 철창 쇠창사말 두드리면서 조용히 해 새끼들아 뭐 이런 것만 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 왜 남자가 잘하는 일이랑 여자가 잘하는 일이 조금 물론 뭐 그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닐 텐데. 오케이. 아 정말 초딩 같다 너. 왜요? 어? 생각이 났어. 여기 남자 치어리더랑 내가 하는 얘기랑 뭐가 관계? 내가 하는 얘기는 남자가 잘하는 일과 여자가 잘하는 일이 있으니까 어떤 잘하는. 경찰 안에서도. 전부 다 모든 경찰이 다 도둑 때려잡고 어? 범죄자들 뭐 체포하고 이러러 다녀야 되냐 이 말이잖아. Yes. 그거 말고도 있다고. Yes. 어 그러니까 남자가 잘하면 남자들한테 시키고 여자들이 잘하는 거 여자들한테 시키자 이 말인데 거기에 남자 치어리더가 왜 나오는 건데 도대체. 나 생각이 왔어. 똥개야. 그다음에 그림이 완성됐을 때 그녀는 만족감을 느꼈고요. 스포츠에 대해서 말하자면 나는 야구를 가장 좋아한답니다. 됐습니까? 그럼 네.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남아 있는 거는 하나이네요. 뭐 맞아 하죠. 됐습니까? 자, 이거는 이미 만나 봤는데 이 교과서에서 뭘 하면서 만나 봤어? With A 어떤 이라고 만나봤어. With A 어떤. With A 어떤. 자, 갑자기 다시 분사로 넘어왔어요. 됐습니까?
분사구문 아니야. 얘를 왜 여기다 갖다 놨지? 저 위에다가 분사구문 시작되기 전에 포커스 17에 17 말고 18에다 갖다 놓지. with a 어떤입니다. 그래서 with a 어떤 하면 해석이 a가 어떤 상태인 채로 이런 뜻이야. a가 어떠한 상태인 채로 뭐 팔 그의 팔짱을 낀 채로 그는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뭐 한 채로 뭐뭐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게 with a 어떤입니다. 뭐 입을 벌린 채 입을 담을 입을 뭐 담은 입을 클로즈 한 채로 뭐뭐이 음식을 드셔보세요 뭐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아니면 뭐뭐 아까 뭐뭐 한 채로 뭐 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 뭐팔 벌린 채로 뭐 소리를 질러 보십시오. 기분이 뭐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와 이러면 뭐 시원해진다 뭐 이런 거 그렇습니까? 그래서 with a 분사라고 하고 있는데 꼭 분사가 와야 될 건 아닙니다. ing, pp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형용사가 오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동시동작을 나타내며 왜냐? 동시동작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 뭐뭐한 채로란 뜻이니까 팔 벌린 채로 뭐 소리를 질렀다 뭐 팔짱을 낀 채로 서 있었다 팔짱을 끼는 행동과 그 다음에 서 있는 행동이 동시에 한 거잖아.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는 이 얘가 얘를 하는 건지 얘가 얘를 당하는 건지를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얘를 하는 관계면 ing형 분사가 올 거고 얘가 얘를 당해야 되면 pp형 분사가 올 겁니다. 예, 예문을 보면요. Sally came into the room and everyone stared at her 하고 있는데요. 셀리가 방 안에 들어왔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누가 뭐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는 채 들어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게 만들면 이거 사실은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앞에서 배웠어.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came into 한 사람하고 stare 한 사람하고 아니 stare 한 사람하고는 다르죠. 그럼 이때 쓰는 걸 보고 무슨 분사구문 독립 분사구문 해가지고 Sally came into the room. 쉼표, everyone staring at her. 해도 돼요. 됐습니까? 근데 쉼표 빼고, with everyone staring at her. 이렇게 해도 되고요. 됐습니까? Everyone이, 어쨌든 everyone이 stare를 하는 거야. stare의 뜻이 뭘 것 같아? 그쵸? 됐습니까? stare at, look at 같은 뜻이야. 쳐다보다야. everyone이 보는 거예요? 목격당하는 거예요? 보는 거잖아요. 능동의 관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pp형이 아니고 뭐가 왔다? 현재 분사 ing형이 와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stood there and his eyes were closed. 그는 거기에 서 있었고 그리고 그의 눈은? 그렇죠. 닫혀 있었다.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아, 그러니까 close의 뜻이 close your eyes라는 표현 있죠. close your eyes, close 뭐해라, 감아라, 무엇을 너의 눈을. 그러면 eyes는 close를 하는 거야, close의 목적어야. close의 목적어인데 그게 주어 자리 비슷한 자리에 있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이 이번엔 원동태, 수동태로 표현됐잖아. 그렇죠? 그러면 eyes가 close를 한다, close를 당한다. 당하니까 with his eyes closed의 형태로 되어 있다고요. closing 써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위에는 stared 되어 있으면 안 돼. 선생님 여기 stared인데요? 야, 이게 접속사 있으니까 주어 동사로 시제를 맞춘 거잖아, 이건. 됐습니까? 얘는 세 번째 녀석이 아니고 두 번째 녀석인 거잖아요. 그니까 접속사가 없어지니까 주어를 쓸 수가 없고 의미상의 주어만 남겨져 있고 뒤에 동명사 형태로 와줘야 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아, 동명사란다. 분사. 네, 그래서 he listened to me and his eyes were shining. 그 다음에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얼굴에 페인트가 묻은 상태로 이랬다. His face가 페인트를 한 건지 페인트를 다 한 건지 됐습니까? His face가 페인트를 하면 신기하겠다.
그 다음에 그녀는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킨 채로 서 있었고 그 다음 아무도 눈을 감은 채로 자전거 탈 수는 없다. 선생님 있는데요? 캐야지. 어? 안 해? 1초 동안 해봤는데요 뭐 이런 거 안 해? 그렇죠. 1초, 이건 틀린 말이죠. 아무도 눈을 감은 채로 자전거 탈 수 없다는 말은 틀린 명대입니다. 그러니까 눈 깜빡 못 한단 말이잖아.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닉은 팔짱 낀 채로 벤치에 앉아 있었고 그새는 다리가 부러진 채로 날아갔고 엠마는 TV를 켜놓은 채로 공부를 했다. 무슨 시제예요? 그는 따라오는 그의 개와 함께 달리고 있었다. 무슨, 이거 과거 진행 같지 않냐? 그렇게 되었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히들 가세요. 간만 오니까 재밌다. 역시 이 자리가 제일 재밌어요. 선생님 모르겠지만 전 재밌어요. 맞나? 아이고 다리야. 천냥이 내가 쉬요. 아이고. 아이고 다리야. 저 뒤에 놨더라고 이름 적고 다음 시간에 와서 이어서 시험 치라고.